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르도양카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드론인데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보내어 정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르도양카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이곳에서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 중에 있으며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제128 산악 돌격견이 친러 반군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원패를 하면서 친러 반군을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차 병력이 모이고 있으며 돈바스에서 대규모 결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체첸군이 지붕 위로 기어올라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미사일이 날라와도 잘 안 부셔집니다. 마리우폴의 공업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최후의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아저프스탈 공장에다가 포격을 가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포로들입니다. 물론 프로파간다의 가능성이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친러 반군입니다. 친러 반군은 노획한 엔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영사관 근처에서 카자흐스탄 시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며 반전 시위를 개최하는데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반전 운동을 펼치던 사람은 러시아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는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동 성범죄도 나타났는데요. 14세 소녀에게 5명이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게 4천만 달러, 한화로 491억 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나토 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라트비아를 신나치주의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군의 침공을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아예 없다고는 확신할 수 없기에 전쟁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는 부차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